가벼워가지고 굉장히 사포질도 네 맨날 씨바툴 같은 거 사포질하다 이거 하니까 잘 되나요 얘는? 이거 뭐 그냥 초등학생들도 쉽게 할수 있을 정도? 오 손만 대면 다 쓰신다. 그러게요. 진짜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가벼우니까 좋은데요? 거기다 탄력까지 있네요. 이제 이게 얼마나 단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막, 그, 저번에, 그, 눈이 이제 여기로, 자꾸 이렇게 같아요. 예. 들어가는 거, 아. 얼굴만 만드실 건가요, 그러면? 가슴 있는 정도까지. 흉상까지. 예. 너무 가슴까지는 아니고, 한 목, 목 약간 밑에. 목은 안 움직이죠, 얘는. 예. 그냥 눈만. 눈이 따라가는 정도만.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도 있고. 오호. 근데 이게 색이 칠해질까 모르겠는데. 이거 서페이서 뿌리고 색깔 칠하는 장르를 봤어요. 그 책. 책에 이거 사용 있었어? 진짜 재질감이 좋으니까. 안쪽에다 뭐 대셨어요, 그냥 이거? 그거. 아, 포맥스? 포맥스. 네. 집에 포맥스밖에 그 다음에 없어서. 스폰, 아직 안 스티로폼? 됐어요. 그냥 스티로폼 깎아서 위에 덧붙인 건데요. 어느 정도 모양 잡히면 안쪽에도 이제 대주려고요. 지금은 아직 작업 전이라. 그래서 그냥 겉에만 살짝 바르셨고, 지금. 네, 겉에만 살짝. 오, 야, 이런 재료가 있구나. 이야.